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김지윤입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온 마을을 대신해서 농촌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영동에서 갈마루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신상범, 김희정 부부입니다.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갈마루 지역 아동센터의 신상범 센터장 그리고 김희정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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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갈마루 지역 아동센터가 어떤 곳인지 센터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갈마루 지역아동센터는 2011년에 그 충북 영동군 상촌면이라는 산골에 만들어진 지역아동센터인데요. 처음에는 면 소재지보다 훨씬 더 들어간 곳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다가 2013년에 면 소재지로 이제 나와서 좀 더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그 지역아동센터는 복지시설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나들이도 가고. 그런데 이제 갈마루는 그 충북 영동 상촌면이 학교 외에는 다른 어떤 시설이 없는 농산촌 지역이라서 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2011년에 지역 아동센터를 여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영동의 상촌 지역의 아동센터를 여시게 됐는지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선생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희는 영동에 연고가 있진 않아요. 네. 그런데 대안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날 꿈을 키우고 있었고 저희가 일하던 대안학교가 영동으로 옮겨오면서 저희도 자연스럽게 같이 삼터로 옮겨왔고요. 네. 대안학교 일을 그만두고 나서 마을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아이를 키우면서 이웃한 아이들 네.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저희들이 이제 교사라는 걸 아시고 아이들을 돌봐주실 것을 부탁하셨죠. 그래서 아이들을 마을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처음에는 공부방으로 시작을 했고요. 2014년에야 지역아동센터로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됐죠.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부탁해서 열게 된 공부방이 오늘의 이제 지역아동센터로 발전을 한 건데 근데 센터를 운영하면서 초창기에는 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나요, 센터장님? 처음에 저희가 공부방을 열 때 원래는 그 지역의 한 단체에서 지원을 약속받아서 이제 저희가 열겠다 했는데 그게 좀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좀 고민이 깊었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솔직하게 이제 부모님들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부모님들께서 자 그분들이 최대한 도울 테니 공부방을 좀 열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기에 저희가 힘을 얻어서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이제 그런 것도 없는데 열게 됐어요. 급 없이 열게 네. 되었고 떨어지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네. 또 삼성꿈자학재단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또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또 이제 그 지원금으로 센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둘째가 이제 막 돌을 지났는데 아내가 네. 아기를 얻고 센터를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었고 네. 저는 이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 뭐 요양보호사 일도 하고요. 학교에도 이제 계약직으로 나가기도 하고 뭐 가회 같은 게 들어오면 다 마다하지 않고 늦게까지 밤늦게까지도 하고 사실 솔직히 그때 저희 돌반지는 다 팔았고요. 네, 그런 식으로 네. 이제 좀 버텼던 그런 시간이 있었죠. 그렇군요. 네. 정말 돌반지도 다 팔 만큼 이렇게 우여곡절도 네.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을 것 같은데 연고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다시 도시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 선생님 안 하셨어요?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았고요. 저도 비슷한 농촌 지역에서 어릴 때 살았는데 농촌 지역은 도시와는 좀 다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 같아요. 물론 땅을 떠날 수 없는 농부들은 네. 그런 것도 있지만 관계를 맺으면서 더 끈끈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젊은 부부가 아이들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마을 어르신들께서 무엇이든 도와주려고 많이 하셨고 기회를 주시고 저희가 요양보호사 일을 하게 된 것도 마을 이장님께서 이런 일이 있으니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조언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나는 아이들이 또 같이 네. 있잖아요. 그 아이들과 지내는 게 힘겹기도 하지만 또 아이들
하고 있는 시간, 아이들과 같이 있는 시간들이 또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제 갈마루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신 지 벌써 8년 정도 되신 건데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프로그램들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듣고 싶거든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은 체계가 잡히고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인적, 물적 자원도 더 풍부해졌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처음에 저희가 아주 이제 힘들게 시작할 때 가장 그래도 아이들을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가장 효과적인 게 저희는 독서라고 생각했고 글쓰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이들이 세상을 만나는 방법이고 또 자기를 표현하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이제 프로그램은 독서와 이제 글쓰기인 거고 그 외에도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또 관심이 있어서 수어 교실도 또 좀 특색 있게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축구, 뭐 미술, 학습지도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저희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영동군 지역에 다른 아이들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생들도 같이 하고 있지만 네.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지금 꾸리고 있습니다. 가장 재밌는 거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데요. 네. 금요일 날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을 해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보통은 어른들이 이제 교사들이 기획을 한 프로그램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동아리 활동은 아이들이 자기들이 이제 기획서를 써요. 직접요? 그리고 함께할 아이들을 보고 예산도 짜고 예산까지 저한테 결제를 받는 거죠. 네. 제가 이제 통과 이렇게 하면 그 함께하겠다고 한 아이들과 함께 네. 그 동아리 활동을 꾸리는 건데 요리도 하고 뭐 슬라임도 하고. 뚝딱뚝딱 뭐 만들기 이런 것도 하고요. 심지어 저희가 어릴 때 놀던 뭐 그런 전래노래 같은 것도 네. 그렇게 동아리 활동을 따서 하는데 그 에너지가 대단해요. 지네들이 하고 싶은 걸 하니까. 그렇죠. 본인들이 직접 그렇죠. 기획도 하고 예산도 네. 짰으니까.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사실 또 힘을 쏟고 있는 거는 이제 마을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성장 여행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청소년 성장 여행 프로그램을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이 함께 떠난 특별한 여행을 담은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그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나의 옛날 동네 옛날 동네 반잡을라엔 내가 족 오순도순 잘 살고 있었네 화장실 문 밑엔 지갑한 구멍이 다이너솔 다이너솔 갔다 온 당일날은 내가 도대체 이걸 왜 갔나 라는 생각이 들고 좀 허무했는데요. 타고 다니니까 진짜 뿌듯하고요. 제가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씻기 전에 엄청 찝찝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피곤해요. 남자 씻을 때 힘들었어요. 작년에 다시 가서 그때는 가서 살이 빼고 오겠어요. 잘 치다가 오는 거 맞아? 네, 당연하죠. 혹시 만나면요.
늙은 여우를 장타에 찍었다고 뭔가 단정의 뜻으로 못했다고 하는데 아니실까요? 네, 김희종 선생님 방금 전에 이제 영상을 보니까 제주도 여행에 일본 여행까지 다녀오셨는데 두 분도 보시면서 이렇게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보셨는데요. 아니 제주도 여행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자전거로 제주도 여행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저희 부부가 2005년에 둘이 자전거 일주를 했었어요. 아. 네, 그게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저희가 마을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안타까운 점은 아이들이 충분히 할 수 있고 자기 능력이 있는데도 피하거나 자신 없어 하거나 그런 일들을 많이 봤어요. 자신감과 자존감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어떤 계기를 주면 좋을까 고민을 하는 중에 이 자전거 일주했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아이들과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제주도 그리고 자전거를 탄다는 것에 애들이 매력을 느낀 것 같고 그리고 직접 돈을 벌어서 여행 경비를 마련해 보자는 그런 제안을 했을 때도 기꺼이 하겠다고 아이들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시작했는데 쉽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이 그 가운데서 성장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농사를 짓는다는 게 부모님들은 농사를 지으시지만 아이들은 실제로 그걸 이렇게 거들어주긴 하지만 자기 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목표가 있으니까 그 힘든 일들을 다 이겨내고 함께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한 해 두 해 반복되면서 아이들의 성장이 아이들 스스로도 느껴지고 저희도 그걸 바라보면서 흐뭇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여행 경비를 이제 마련하는 것도 화면에 잠깐 나오긴 했는데 처음으로 떠난 성장 여행인데 그 아이들 반응도 너무 궁금하고요. 자전거로 제주도 일주를 하기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아까도 보시면서 좋아 보이지만 힘들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좀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 자전거 일주가 쉽지 않나요?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은 그 아름다운 제주도 바다를 본다는 설레는 마음과 그리고 자전거 일주를 굉장히 좀 낭만적으로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사실 비행기를 타는 아이들도 있었고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제주도가 조그맣잖아요. 금방 타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돌이켜 보면 근데 이제 저희도 아까 이제 2005년에 자전거 둘이 이제 할 때 너무 엉덩이도 아프고 숙소 못 찾아서 밤새 자전거 타면서 막 눈물 돌리고 그랬거든요. 아이들도 너무 힘든 거예요. 생각지도 힘들죠. 못했던 처음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너무 이제 힘들어서 울기도 하고 정말 조금 거짓말 보태서 제가 평생 들을 욕을 아마 그 제주도에서 아이들한테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날에는 이제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막 자전거를 막 팽개치기도 하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저도 욱하고 좀 그때 그렇죠. 화가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아이들하고 금이 갔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이어서 이제 숙소에서 이제 씻고 나와서 저녁을 먹는데 그 아이 둘이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갔나고 한참 기다렸는데 나중에 이렇게 오더니 이렇게 뭘 이렇게 안에 내밀어요. 이렇게 3박 4일 제주도를 자전거를 타면 새까맣게 다 타거든요. 그렇죠. 예, 선생님 이게 탄 살에 바르라고 연고를 사왔더라고요. 미안했던 거죠. 자기네들.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좀 저도 울컥하고 그랬던 아이들이 그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 인생의 가장 최고의 경험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들으면서 어렸을 때 나도 그런 경험 해봤으면 어떨까 이렇게 부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도 드는데 이제 제주도 자전거 일주여행을 다녀온 지 1년 정도 지나서 다음 여행지로는 일본 나가사키를 가셨어요. 네. 왜 그곳을 선택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떤 여행이었는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거대한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건 사실은 아니고 처음에 그 출발은 2017년 그 자전거 일주랑 또 연결이 돼요. 아이들이 한 3일째 되는 날 너무 힘들어서 막 널브러져 있는데 어떻게 힘을 줄까? 이제 막 고민하다가 애들한테 이제 일본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우리
내년에 일본 가면 어떨까? 일본 규슈로 가면 후쿠오카도 있고 나가사키도 있고 되게 좋아. 특히 나가사키는 그 원폭이 떨어진 곳이어서 원폭 기념 자료관도 있는데 우리가 그 어떤 평화를 주제로 만약에 이렇게 제주도 저기 일본 나가사키 쪽으로 간다고 하면 후원도 많이 해주실 거야. 그때는 근데 아이들이 너무 힘드니까 별 반응이 없더니 그 다음 날 좀 힘을 좀 차려 이렇게 좀 정신을 차렸나 봐요. 그러면서 뜬금없이 좀 쉬고 있는데 선생님 그러면 저희 내년에는 일본 가나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은 제주도는 그 자체가 아이들한테 큰 도전이고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게 별로 없었는데 또 일본은 달라서 제가 좀 준비하는 기간에 좀 세게 아이들을 좀 공부도 시키고 기간도 길기도 하지만 책도 여러 권 읽고 토론도 하고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위안부 알림 행사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일본을 이제 가게 됐어요. 그렇군요. 아이들이 일일 가이드 이렇게처럼 일본 이제 일본을 갈 때 그 자기들이 어떤 미션처럼 저희가 이제 아이들한테 준 게 일일 가이드를 해라. 그럼 아이들이 자기가 맡은 날에 숙소, 교통, 식사 이런 걸 다 사전 조사해서 이제 가는 건데 굉장히 좋아했고 그런 미션을 수행하는 것도 아까 헤매는 거 봤죠? 네. 그러니까 호텔 앞에고 좀 돌아가긴 했지만 정말 그게 더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짧고도 긴 여행이었는데 아이들한테는 또 각자 다양하게 어떤 성장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정말. 근데 국내 여행은 그래도 좀 덜하겠지만 해외로 나가려면 경비가 좀 만만치 않잖아요. 그 경비는 어떻게 하셨는지 선생님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일본 여행은 제주도에 비해서 2배 정도의 그렇죠. 경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준비 기간도 1년으로 잡았고 그래서 2월 말부터 시작해서 1월까지 감자 농사로와 그리고 4번 정도의 바자회도 했고요. 그리고 가을에는 영동의 특산물인 곶감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까지 부모님들도 많이 힘을 보태주셨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목표를 채워가는 그 성취감도 컸던 것 같고요. 물론 교사들을 함께하는 교사들은 힘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다른 어떤 센터의 지원이나 이런 거 없이 오로지 아이들의 노력과 그리고 후원 그리고 자기들 용돈을 모아서 다녀와서 그 성취감 으로도 해냈다 이런 마음들이 그렇겠네요.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겠네요. 아니 근데 정말 센터장님 보시면 어떤 의미에서 이런 성장 여행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여행을 다녀오는 거에 그치지 않고 그 지역 주민들 앞에서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도 가지셨다고 들었어요. 네. 또 어떤 의미의 자리였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사실 성장 여행은 그 준비 기간에도 저희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경비를 마련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되게 힘들거든요. 힘들죠. 또 땡볕에 나가서 감자 심고 수확하고 풀 뽑고 그런 걸 이겨내는 어떤 그런 시간, 그것이 자기한테 주는 어떤 그 끈기 이런 것도 큰 의미가 있고요. 바자회하면서 사람들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되게 쑥스럽고 한데. 쑥스럽죠. 그런 시간들이 큰 의미가 있고 또 제주도 그 자전거 일주를 하면서 만나는 분들이 다들 그렇게 칭찬해 주세요.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 이게 이제 그냥 하는 저기 인사가 아니고 칭찬도 아니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격려를 대단하죠. 해주니까 너무 힘든데도 아이들은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 대단해야 되니까. 네. 그 순간에 아이들은 아마 제 느낌에 이 제주도 자전거 일주의 의미와 가치를 다 깨닫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저희가 다녀오면 센터에서도 그렇지만 성장 여행도 항상 보고대 발표회를 해요. 그거는 이제 나눔의 시간이기도 하고요. 지역분들과 아이들이 자기가 다녀온 시간을 잘 갈무리하고 정리해서 다른 분들과 나누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습니다. 또 저희로서는 여기에 이렇게 아이들이 애쓰고 있고 아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꿈꾸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걸 좀 보여드리기도 쉽고 지역분들은 이제 보시면서 많이 또 정말 대단하다. 또 인사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잖아요. 그런 자리가 아이들한테 또 의미가 있고 그렇게 이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꿈꾸는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이렇게 열심히 성장하고 있으니 함께 해 주세요. 이런 좀 메시지도 좀 드리는 거죠.
정말 아이들에게 특별한 여행, 특별한 추억이 됐을 것 같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영동 갈마루 지역 아동센터의 신상범 센터장 그리고 김희정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양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농촌을 보면 인구도 좀 줄어들고 마을 자체가 소멸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농촌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킨다는 게 어떻게 보이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거든요. 이건 좀 암울한 얘기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시골에서 아이들이 크고 공부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약간 그래도 좀 더 좀 혜택을 못 받지 않을까, 그런 더 생각, 많이 못 배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하거든요. 네, 그런 네. 생각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는 거는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서 애들이 참 행복하게 살겠다. 뭐 도시 애들처럼 뭐 학업이나 성적이나 학원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교 가면, 고등학교 가면, 크면 또 공부는 어떡하지? 진로는 그렇죠. 어떡하지? 진학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좀 많이 암울한 게 이제 그런 것과 또 다르게 옛날에는 그래도 아이들이 시골에서 뛰놀면서 아이다움이, 시골 아이다움이 맞아요.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밭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연결이 되지 않는 거죠. 학교 외에는 뭐 다른 어떤 문화시설이나 교육시설 이런 것도 없는 산골에서 사실 편의점이 아이들의 랜드마크였거든요, 시골에서는. 근데 저희는 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럼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 스마트폰이 그걸 채워주고 있는 실정인 거죠. 그래도 좀 뭐 각별한 분들은 애들 데리고 읍으로 네. 이제 학원을 데리고 다니거나 그렇기도 하는데 조선 가정이라든지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네. 한부모 가정이 많은 곳에서는 좀 많이 힘들어요. 예, 관심도 그렇고 뭐 방법도 잘 모르시기도 하고. 저희가 좀 우리 마을을 아이들이 살기 좋고 또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런 마을로 만들고 싶은데 실정은 좀 여의치 않은 거죠. 학교 입학식 때 가면 아이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 마을의 중학교도 폐교가 돼서 통폐합이 됐거든요. 옆에 있는 곳으로. 그래서 평일에는 그 청소년들을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마을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대안으로 나온 게 마을 주민들이 아이들을 함께 돌보고 키우는 충북 행복 교육지구 사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선생님께서 이제 농촌에서 아이들과 오랫동안 함께 하셨으니까 이 행복 교육지구 사업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떠셨나요? 처음에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안내를 받았을 때 굉장히 반가웠어요. 주민들하고 아이들 또 청소년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이미 자녀들을 다 키운 어르신들은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접점이 없어서 저희도 늘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또 마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래 머물면서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고 싶은 그런 사업을 시작했다는 걸 듣고 저희가 함께해서 여러 시도들을 해보고 또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시 우리 마을에서 네. 행복하게 미래를 가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같이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사업에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갈마루 지역 아동센터에서도 함께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진행하고 있으면 어떤 프로그램들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센터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처음에는 이제 좀 뜻과 마음이 맞는 분들을 좀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함께 이제 첫 발을 떼면서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그 천연염색이라든지 도자기 그다음에 꽃차 만들기 이런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마을 강사가 돼서 네.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었고 올해는 그 청소년 성장 여행도 좀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다문화 가정 책 읽어주기 사업 이런 것도 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좀 반가운 거는 또 저희가 이제 한국타여사회공원재단이라고 또 굿네이버스가 지원하는 사업이 마을 가꾸기 사업이 있었는데 또 그게 선정이 되어서 품앗이 육아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제목처럼
저희 이제 마을에 유치원에 입학하지 않은 그런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네.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희망처럼.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 산골이다 보니 골짝골짝에 집이 있잖아요. 만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정보도 교류하고 고충도 나누고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좋겠네요. 사실 근데 마을 주민들의 협조가 있어야지 행복교육지구사업도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마을 주민들의 반응을 봤을 때는 어떤가요? 되게 반가워하셨고요. 그리고 그렇죠. 작년에는 마을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마을 학교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평소에 아이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으시잖아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천연염색을 하면서도 옆에 있는 아이 도와주시고 함께 그 아이의 어떤 어려운 점 이런 것도 같이 나눠주시고 그런 모습들이 되게 따뜻하고 네 좋았고요. 그리고 올해는 생각보다 되게 반가워해 주셨어요. 마을 지원 사업이 있는데 같이 공모를 해보자. 어떤 걸로 마을 지원 사업을 하면 좋겠냐 이렇게 제안을 드렸을 때 여기 젊은 아기들 가지신 젊은 엄마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마을의 어른들도 이런 게 잘 진행이 돼서 젊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마을이 됐으면 좋겠다고 아주 반겨주셨고요. 저희가 오래도록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학부모님들 말고는 마을에서 아이들 이야기를 나누고 도움을 구할 곳이 없어서 좀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이들 이야기 또 마을에 필요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고민 나눌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못하신 이야기도 있고 또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김희정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여럿이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혼자서 이루어갈 수 있는 건 극히 작은 부분인 것 같아요. 아이들과 또 마을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할 때 어떤 큰 기대, 큰 성과보다는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저와 또 우리들을 성장시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재미난 일들을 많이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 전 곳곳에서 이렇게 크고 작게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계신 많은 분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세상을 바꾸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가 만나는 한 아이의 세상을 바꾸는 데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네, 지역아동센터는 그것이 있는 위치나 지역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특성들이 다 다르긴 하겠지만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 저는 무엇보다도 그분들한테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 굉장히 이제 처우거나 환경이 좀 열악하지만 열심히 해주고 계신 것을 좀 알아주시고 도와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재활동센터는 우리들의 미래인 아이들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공간입니다. 뭔가 부족하고 어려운 아이들이 지내는 곳이라는 또 있는 곳이라는 그런 낙인으로 그렇게 배려하지 마시고 우리들의 미래고 함께 사랑으로 돌봐줘야 될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영동 갈마루 지역아동센터의 신상범 센터장님과 김희정 선생님 함께 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을은 아이를 품고 아이가 자라서 마을을 품는다. 충북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슬로건인데요. 영동에서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우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가며 마을의 희망이 되기를 두 분의 멋진 행복 응원하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